안녕하세요. 다마마 인사드려요. 오늘 저희가 그냥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좀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보여드리고, 또 요새 애완용 속 아이들이 꽃대가 올라와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고기에 대한 거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뭐부터 보여드릴까? 우리 아들 흙 만드는 거부터 볼까? 우리 아들 흙 만드는 거. 우리 아들이요, 지난번에 제가 좀 결근했을 때 아들이 뭐 해서 우리 아들 등치 큰 거는 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알아요. 이렇게 보시면 네네네네네. 우리 아들요 이렇게 앉아갖고요 맨날 쭈그리고 이거 해가지고요, 그 자기는 큰 근육을 써야 되는데 소근육을 써갖고 맨날 팔이 아프대요. 아우 저등치에 아프대요. 아우 네. 아니 그냥 항상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자동화로 되려면 여러분들이 건달토 소생토를 더 많이 쓰셔야 돼. 그래야 자동화가 돼. 아니 좀 그래.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행복해요. 힘든데. 네 맞아요.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돼요. 지금 32살이고요. 아니요 장가 안 금면, 갈 거예요. 금면 성실해요. 누구 마음에 드시는 분들, 꽃을 사랑하시는 분이면 좋겠어요. 아유 이거 뭐니 이거. 저희가 포장을 두 파트로 나누는데, 저는 이제 꽃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삼촌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셔갖고요. 제가 힘을 얻어요. 저희 보시면은요, 우리 이렇게 세척마사를 이렇게 소분해서 여러분들 2kg씩 포장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전자저울을 쓰고 있어요. 전자저울. 저희 이렇게 전자저울로 정확히 해서 조금 이제 2kg 조금 넘게, 그게 정이잖아요. 그래봐야 조금이야. 제가 오래간만에 그 댓글 안 읽는 여자가 댓글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어머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구독자님들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저 진짜 그거 매일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제가 힘이 막 부덕부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애완용 속 아이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꽃대 관리법을 말씀드리는 것도 저 중요하고, 이렇게 제 일상이니까 우리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행선수를 해가면서 보여드리고 하니까, 이제 지금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그 매니아 생활 오래 하시면서 진짜 이 하우스 한동만큼의 자기 그 애착 그 다육식물을 키우신 우리 실장님이 정말 분갈이요. 제가 잘난 척하고 제가 분갈이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마마. 저 신도 아니야. 어머 진짜 진짜 잘하시고요. 진짜 얼마나 꼼꼼히 하시는지 제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꽃대가 막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아래는 옷을 안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 정리가 안 됐어. 위에는 정리가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래는 못 보여드려. 왜냐? 옷을 벗었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저랑 사는 배우자가 일을 도와주러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보이네. 아유 좀 일 좀 열심히 기왕 할 것만 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안 보여요. 도망갔어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아이들이 아직 생기는 못 찾고 있는 게, 이걸 다 다시 뽑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새 뿌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한 달 정도가 안 됐어요. 제가 새 뿌리 받으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들이다가 살짝 물을 주세요 뭐 이러고서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살짝 지금 실장님이 물을 줘서 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애완용 속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지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꽃대예요. 꽃대가 문제예요. 꽃대 보세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한 달 동안에 예쁜 꽃을 피워줘요. 하지만 이 꽃대 나온 자리는 애가 망가져요. 제가 지금 7년차잖아요. 7년차 제가 이거 그 흑법사 철화에 꽂혀가지고 이 애완용 속 아이들이 많은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터득한 게 있어요. 첫 해에는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안 잘랐어요. 근데 보느라고. 근데 그쪽이 그 다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는 잘랐어요. 잘랐는데 여러분들 자르는 시기가 중요해요. 너무나 예쁜 마리드금이에요. 마리드금. 제가 맨날 이걸
마드리드, 스페인의 마드리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드리드 그랬어요. 근데 마리드금이에요. 마리드금인데 지금 이 아이 보면 이제 얘는 꽃대가 안 나와서 더 예쁘지만 이 아이 보면 이렇게 어? 모양 단지도 없는 애가 얼굴도 많지도 않은 애가 이렇게 꽃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꽃이 노랗게 피어갖고 유채꽃도 아닌 것이 유채꽃 순이 저기 그런 모습을 띄워가지고 한 달 넘게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신기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결코 이 아이한테는 안 좋아요. 그래서 꽃이 피기 전에 여기 그러니까 뭐 삽목한다 그러고 적심한다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요 정도 입장을 한 서너 개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 여기서 자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추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럼 얘는 어떡하냐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 아이 이거 예쁜데 이거는 그냥 조그만 꽃병에 꽂아 놓으세요. 꽂아 놓으시면 그냥 한 달 넘게 꽃 보실 수 있어요. 뻥 아니고요. 진실이에요. 꽃병에다 이렇게 꽂아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살균 살충제를 따로 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따로 쳐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살균 살충제를 전에는 이제 활력제로해서 이렇게 한 번에 저기 쳐서 편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큰 회사에서 만든 그 지식해서 죽이는 살균 살충제를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 제가 여쭤봤어요. 그 만드신 데다가 그 연구하신 분한테 그랬더니 두 개를 합쳐서 한 번에 치셔도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나 이거 살균제 쳤다 살충제 쳤다 나 힘들어. 거기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개를 합치세요. 그 대신 살균제가 들어갔을 때는 저녁에 치셔야 돼요. 왜냐? 그 햇빛에 그 액이 묻으면 얼룩이 생겨. 그러니까 꼭 살균제 들어간 제품들은 뭐 제가 판매하는 거 말고도 농약사나 또 일반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살균제가 그런 것들 절대로 대낮에 햇빛이 쨍쨍한데 치지 마시고 해가 없는 날 아니면 저녁에 해가 졌을 때 그렇게 쳐주세요. 그렇게 쳐주시면 얼룩이 생기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아우 제가 미쳤지 않아요. 이 흑법사 철을 이렇게 좋아한다니까요.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분갈이 하실 때 보면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그냥 둘이 갑자기 말을 안 해도 실장님하고요 눈빛으로 교환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장님 언제까지 하시는데 그러고? 그리고 언제까지 하셔요? 분발이하다 허리 아프시면 언제까지 하시냐니까? 어우 옛날 생각난다 야! 여러분들 저는요 음악이 있거나 없거나 분발이하다 힘들면은 이렇게 한번 흔들어 제껴요. 그러고 나면 허리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져.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마마였어요.